사장입니다. 오늘은 여기 십자 칼럼 실었거든요. 두 개 실었습니다. 요 십자 칼럼 넣으면은 나무가 많이 상해가지고 여기 두꺼운 슬링바를 깔아주면 조금 기스가 덜 가요. 여기도 전부 다 깔아 놨거든요. 이거 상차하기 전에 대충 이 높이를 계산해야 돼요. 칼럼이 좀 작은 거는 10cm 나오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길어 가지고 지금 10cm면 조금 이게 닿거든요. 이렇게 이거는 12cm에다가 이거까지 올려 놨으니까 지금 내려 앉았는데도 지금 나무에 닿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놓으면은 나무를 2단 놓든가 아니면은 10cm가 넘는 걸로 놔야 이게 상판에 기스가 좀 들어가요. 이거 칼럼이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는데 이거 나 어제 무거운 거 실었거든요. 이거 무거운 건 줄 알고 나무를 지금 두 개 놨는데 가벼운 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실을 때는 이제 그냥 하나만 놨습니다. 이것도 거의 이렇게 그냥 칼집 난 것처럼 나중에 끊어진다고 보면 돼요. 이게 벌써 끊어졌네. 뒤집어서 놨거든요. 어제 한번 놔가지고 이거 상차할 때는 그래 전용 그거 브라켓 있어가지고 끼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하차할 때는 아무래도 좀 위험해요. 이거 하차할 때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. 이거 위험해가지고 중량이 지금 여기가 지금 힘 받는 부분이거든요. 두 개 15톤인데 앞에는 5톤이고 여기가 지금 10톤이 물리거든요. 중량이 이렇게 약간 뒷짐으로 이렇게 되니까 앞에 지금 하나 더 묶어놨습니다. 뒤에는 여기는 보통 일반 짐 같으면 여기도 라이싱을 하나 더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해도 의미가 없어요. 라이싱을 하면 앞쪽이 이제 풀리기 때문에 여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이쪽으로 지금 여기 힘 받는 부분으로 고인목 옆에 여기 놓고 저기 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. 나는 하나 더 묶었습니다. 세 개 묶었습니다. 여기 하나 묶고 여기 하나 더 앞으로 치지 말라고 어제 오늘 아침에도 승용차 하나 급 와가지고 앞에 끼어들어가지고 급브레이크 한번 밟아가지고 아 후달려서 앞에도 하나 더 묶고 놨습니다. 무슨 일입니까? 야, 하대가 안 들어오냐, 어떻게? 그 사모님은 어디로 하는 데야? 어, 그 차가 아까 서천 문책에서 울측이라 그러는데. 서천? 내 뒤에 있단 말이야, 내 앞에 있단 말이야. 너보다 조금 앞에 있는 것 같긴 하던데. 야, 어렵구만요. 저 3호차도 전화하니까 오는 중이네. 환장하겠다, 진짜. 좀만 빨리 올걸. 아, 은근히 멀다행이야. 아. 멀지. 야, 빨리빨리 가면 다행이지. 아, 알았어, 지금. 야, 들어와서 보고 놀랬겠는데요. 이 시간에 왔는데, 2등이네, 가면서. 아, 잠시만. 형님, 우회전 하지 말고 직진하면 왼쪽에 있다고요.
1번차, 2번차, 나 3등. 지금 시간은 7시 51분입니다. Thank you.
아가씨가. 하차하고 휴게소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세 대가 같이 당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힘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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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나서.